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메인 화기로는 제 테세우스의 배 그 자체인 바텐 모델과 보조 무기로는 지난번에 간단한 언박싱 리뷰를 했었던 로브리치 SSX-23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로브리치 손기까지 되는데요. 매우 조용하게 적을 처리할 수 있는 보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딜리스트를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딜리슈트를 입었으니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덤불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번에도 덤불이나 풀숲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오케이, 헤드샷. 어, 내려가지. 오, 쏘레. 오, 오, 쉣. 오, 저건 좀 인도적인 그게 아닌데. 원킬. 날라온다. 안 되겠다. 어, 관장하고 있었어? 몰랐구나. 아니요. 어, 전. 그거 알아? 예? 네? 몰랐어. 네가 어 하길래 내가 쳐다본 거야. 어, 야, 역시. 안 보였어 이게? 어? 안. 산쪽 왔네. 어떻게 할게? 오케이. 와, 헷! 헤이! 이번 라운드는 감염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룰은 상대팀을 다운시킨 뒤 터치하여 아군으로 만드는 모드입니다. 터치 후 소생은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힛! 오늘도 뭐 어때? 뭐 안 보였었는데? 너무 각을 잡으셨다. 각만 너무 지렸어. 쏜다. 어, 밝아. 펑크 쓰리. 오, 잡았다. 펑크 있어? 펑크 있어. 어, 씨, 잠깐만. 나.
헷!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